많이 놀라시진 않으셨어요? 아, 조금. 지금은 괜찮고. 발이 왜 그래? 아, 조금 다쳤는데 괜찮아요. 늦게 와서 죄송해요.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 늦었을 땐 무슨 사정이 있겠지. 뭐 말하고 싶은 얼굴인데 무슨 일이지? 편하게 말해봐. 저 실은 선생님께서 저희 회사 신제품 모델을 해주셨으면 해서요. 나야 바깥 활동한 지가 벌써 2년이나 되는데 광고는 안 되겠어. 부탁 못 들어줘서 미안해. 내가 거절하면 회사에서 자네가 곤란한가?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 회사 입장에선 선생님이 간절히 필요하거든요.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전에 그 회사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그러지 않았나? 네, 그랬었죠. 원수질만도 한데 어떻게 된 거지? JH그룹은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신 회사거든요. JH그룹은 저희 아버지의 꿈이고 청춘이고 인생이었으니까요. 전 어떻게든 이 회사에 남을 거예요. 그리고 지켜낼 거예요.